골프를 시작하는 초보 골프 여러분, 시작팀 프로스님이에요. 오늘부터 골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을 안 하셨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쭉 올리면 쭉 올리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. 이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. 구독 버튼 누르고 곧 시작해볼게요. 출발합니다. 렛츠고. 안녕하세요, 나보기예요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다운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스윙은 말이죠,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, 이 다운스윙을 잘해야 비거리는 물론 방향성까지 좋아집니다. 하지만 많은 골퍼들이 다운스윙을 잘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. 그것은 왜 그러냐면 프로들이 알려주는 다운스윙의 방법이 자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하나의 예는 어떤 거냐면요, 다운스윙을 하기 전에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이 그립을 잡은 양손이 내 몸통 안에 있는 경우에 이런 스타일의 골퍼들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손이 이 밖으로 나가는 골퍼들이 있습니다. 확실히 다르죠. 여기에 있냐인데 기본적으로 프로들의 경우는 몸통의 회전이 좋기 때문에 보통 몸통 안에 있는 프로들이 좀 많이 있고요. 일반 아마추어들은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확실히 다르죠. 이것과 이거는 확실히 다릅니다. 그러면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골퍼들의 경우는 어떻게 다운스윙을 하느냐? 이 몸통 안쪽에서 내가 뭔가 타이트하게 오른팔을 확실하게 안쪽으로 조여주면서 백스윙을 했을 때의 양 팔꿈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타이트하게 내 몸을 돌돌돌돌돌돌 만다 하고 내려오면 이 샤프트와 어깨와의 간격도 유지가 되면서 볼을 치게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던 손이 밖으로 나간다면 이쪽에 있어서 돌돌돌돌 말던 방향 자체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기는 힘들고요. 여기서는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느낌, 즉 몸 안쪽에 있으면 약간 위에서 뚝, 몸 바깥쪽에 있으면 위에서 뚝이 아니라 몸을 똑같이 회전하면서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야 저번 게 언젠가 이야기했던 다운스윙 시의 샤프트와 상체가 수직 비슷하게 돼서 강력한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양손이 내 몸통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손이 몸통 밖에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몸 안에 있으면 돌돌돌돌 뚱, 몸 밖에 있으면 그냥 회전을 하면서 어깨만 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시면 되는데,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왼쪽 어깨의 회전량이 되겠습니다. 업라이트한 다운스윙은 회전량이 거의 없이 몸통 회전을 나가죠. 밖에 있는 경우는 어깨에 회전을 하지 않으면 이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의 회전을 약간 억제하면서 그래도 좀 나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골퍼들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실히 선택하셔서 다운스윙을 잘 하면 골프가 참 쉽죠?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? 가시기 전에 쭉 올리면 좋아요,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.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